안녕하세요. 행복한 꽃 현아 다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목요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낮이에요. 한낮 지금 12시 1시가 넘었네요. 1시가 넘었고요. 오늘 지금 앞에 보이는 화분이죠. 화분은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 화분은 행복한 꽃그릇에서 국내, 그러니까 우리 한국산 수제 화분, 수제 화분으로 출시된 거 작년 12월에 출시가 됐었죠. 그래서 이거는 아시는 분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실물로는 처음 보는데요. 와, 정말 멋있습니다. 이거를 바닥에 둘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너무 고급스럽고 너무 예쁘게 만들어져서, 이거 보세요. 구멍도 이렇게 크고요. 아주 명품답게 정말 멋있게 만들었네요. 사장님께서 이거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디자인을 하신 거라고 들었는데요. 정말 그 다육이를 심기에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제가 지금까지 다육이는 이제 뭐 가성비 좀 좋고 사이즈 좋고 큰 걸로 좀 많이 선호를 했었는데요. 이번 이 꽃그릇 화분을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를 고이 모셔둬야 될 것 같은 명품 같은 사용하기에 너무 아까운 그런 화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온 거는 7종, 7종이 왔는데 이거는 이제 세트 가격이 아니고요. 단품 가격이에요. 단품가로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번호가 정해져 있습니다. 번호가 정해져 있어서 1번부터 7번까지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다 달라서 여러분께서 관심 있으시면 이거를 번호 선택으로 문자 주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행복한 꽃그릇에서 2020 더 클래식이라는 이름을 갖고 탄생이 된 화분이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행복한 꽃그릇이라고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클래식 써 있죠. 영어로 이렇게 낙인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런 화분, 행복한 꽃그릇만이 이 화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만들어내는, 다른 데서 절대 모방을 하지 못하는 그런 디자인으로, 와, 이렇게 고급지게 만들어졌습니다. 전 이런 화분, 제가 가지고 있는 화분 중에 제일 고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리 부분에는 이렇게 우리 전통적인 그런 문양이죠. 이런 문양 한복에도 좀 많이 있죠. 그리고 구멍이 뻥 뚫려 있습니다. 다리에 작업이 정말 엄청 많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리 부분에 다 구멍이 뚫려 있고요. 이런 모양, 꽃 모양인가요? 이게 한복에도 많이 있는 디자인 아닌가요? 우리 전통적인 그런 문양인 것 같습니다. 기와장에도 이런 문양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멍을 이렇게 큼직하게 뚫어 주셨고요. 이렇게 프릴 모양이에요. 프릴 모양. 이게 제일 큽니다. 이게 제일 크고요. 제가 이걸 이제 얘를 먼저 보여드렸는데, 이거 말고 작은 것도 보여드릴게요. 작은 것도 이렇게 사이즈가 좀 작지만 여기 작아요. 이거는 약간 높이가 낮고 사이즈는 좀 작습니다. 이거는 소형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여기도 이렇게 보면 행복한 꽃그릇 이렇게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더 클래식 2020이라고 이렇게 낙인이 찍혀 있고요. 다리 부분에는 이렇게 구멍이 있고요. 속 안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이즈 재드릴까요? 사이즈 재드릴게요. 사이즈는 이렇게 재게요. 이렇게 보면 9cm 정도 돼 보이고요. 9cm 이렇게 길이를 잘 재볼까요? 7cm 정도 나오네요. 이건 1번입니다. 1번. 1번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이고. 1번입니다. 1번. 1번은 이렇게. 색상은 뭐 요거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색상은 아마 랜덤일 거예요. 요 색상도 있고 또 다른 색상도 있고 다르더라고요. 디자인은 다 동일하고요. 가격도 동일합니다. 요거는 1번. 가격은 15,000원입니다. 15,000원. 이거 빨간 포트 넣어볼까요? 우리 집에 빨간 포트 있을까? 종이컵을 넣어볼까요? 이렇게 종이컵을 넣어드릴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종이컵이 좀 지저분하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종이컵보다 좀 커요, 지름이. 그래서 이거는 15,000원 소형분입니다. 소형분이고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은 이렇게, 요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색상은 좀 다르게 갈 수 있어요. 디자인만 보세요. 여기는 다리 부분에는 이런 문양이 있고 약간 지탱이 안정감 있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약간 나팔로 퍼집니다. 입구는 이런 거는 뭐 군생, 뭐 쌍두, 그 땅에 붙어 사는 도테랑 군생, 샴페인 군생,
뭐 창군생 뭐 이런 아이들 심어주면 이렇게 입구가 넓기 때문에 편안하게 안착이 될 것 같아요. 구멍도 이렇게 크네요. 그 사이즈를 볼까요? 2번부터 4번까지는 2만원입니다. 가격은 같습니다. 2번부터 4번까지는 요거는 11cm 정도 나오고요. 높이는 7.5cm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색깔은 지금 보라색인데 되게 고급스럽죠. 엄청 고급스럽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는 2만원. 단품가로 2만원이에요. 여기도 낙인이 이렇게 찍혀 있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3번. 3번은 요런 모양입니다. 이거는 약간 얘보다 더 넓습니다. 약간 입구가 넓어요. 입구가 넓고요. 높이는 거의 동일합니다. 그리고 색상은 뭐 요거 말고 다른 색상도 있을 거예요. 더 보시고 싶으시면 밴드 제가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밴드에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건 3번입니다. 다리 부분에 이렇게 구멍이 있습니다. 다 이렇게 다리가 3개 달려 있는데 여기 구멍이 다 있고 행복한 코크를 여기 더 클래식 2020이라고 딱 낙인이 찍혀 있죠. 3번입니다. 사이즈 재볼까요? 몇 cm일까? 요건 12cm, 지름 12cm고요. 높이는 7.5cm 똑같아요. 2번하고 똑같네요. 높이는 디자인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색감은 이런 식으로. 정말 너무 예쁘네요. 고급져요, 화분이. 여기 고급지수가. 여기 구멍 막아가지고 국그릇을 써도 될 것 같아. 밥그릇하고. 그쵸? 이렇게. 이거는 3번입니다. 3번이고 가격은 2만원. 동일해요. 2번, 3번, 4번까지는 2만원이에요. 그리고 얘는 4번인데요. 요렇게, 요것도 이렇게 더클리식이라고, 2020 써있고, 낙이 찍혀있고요. 다리 3개. 여기는 이제 다리 부분에 요런, 이렇게 세심한 부분까지 이렇게 디자인을 넣으셨네요. 디자인을. 요거는 약간 길어요. 롱이에요. 롱이고, 입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약간 여기가 홀쭉하고요. 그리고 나팔형으로 위에 가면서 퍼져있고, 여기는 좀 흙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좀. 항아리 모양 둥그럽습니다. 사이즈 제 드릴게요. 사이즈는 이 아이는 10.5cm 지름이 높이도 10.5cm 똑같네요. 높이도 10.5 지름도 10.5로 보여요. 저는 제가 쟀을 때는. 그래서 이런 색상은 뭐 몇 가지 있을 거예요. 디자인만 보시면 될 거예요. 색상은 아마 랜덤으로 가실 것 같고 원하는 색상 있으시다면 그 밴드에 들어가셔서 색상 고르시면 또 맞춰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5번입니다. 5번부터는 가격이 좀 올라갑니다. 5번은 너무 이쁘다. 그렇죠? 여기도 이렇게 더 클래식 2020이라고 써 있고요. 행복한 꽃그릇 낙인 찍혔고요. 다리 부분에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낮아 있고요. 3개 다리면서 이렇게 안정감 있게 쓸 수 있도록 절대 넘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렇게 건드려도 안 넘어질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안정감이 있죠. 그리고 여기 끝 모양은 좀 프릴 모양으로 이렇게 사랑스럽고 귀엽게 이렇게 넣으셨네요. 디자인을 넣으셨고 요건 약간 널찍합니다. 이것도 창 심어주면 굉장히 이쁠 것 같습니다. 사이즈 볼게요. 사이즈가 이거는 11cm, 지름 11cm, 높이가 좀 낮아요. 높이가 8.5cm 정도 나옵니다.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프릴 모양, 입구가, 그리고 구멍 다리에 뚫렸고, 색상은 이거 말고도 아마 다른 색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고급스럽네요. 너무 이쁘다. 이거는 그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실제로 보시면 더 이쁠 것 같아요. 저도 사진으로 봤을 때는,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받아보니까 이건 더 이쁘네요. 정말로 너무 고급스럽게 생겼다. 정말로. 그리고 이거는 몇 번일까요? 6번입니다. 6번 굉장히 널찍합니다. 6번은 가격은 이제 35,000원, 만원도 올라가요. 5번부터. 5번보다 만원도 올라가고 이렇게 행복한 꽃그릇 낙이 찍혀 있고 더 클래식 2020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리 부분에 이렇게 구멍이 있고 엄마 나비다. 너무 귀엽다. 양쪽으로 나비가 있어. 이렇게 세심하게 디자인을 하셨으니 어떻게 안 이쁩니까? 너무 고급스럽습니다. 색상도. 너무 이쁩니다. 너무 잘 나왔습니다. 화분. 진짜 실제로 보는 게 더 이쁘네요. 사진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는. 구멍도 이렇게 크게 뚫려 있고. 여기도 이제 프릴 모양입니다. 이렇게. 프릴. 귀엽고 사랑스럽게 생겼네요. 여기 사이즈가 좀 큽니다. 이거는 6번이고 가격 35,000원입니다. 13cm 지름은. 높이가
10cm 정도 됩니다. 10cm, 높이는 10cm. 디자인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색상은 밴드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세요. 어떤 색상이 있는지. 그래서 이거는 몇 번이냐면 6번입니다. 6번. 사이즈 큽니다. 창 심어주면 이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소개 다 해드리고, 여기다 다육이를 다 앉혀서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붉은색 톤입니다. 처음에 제가 이거부터 보여드렸는데요. 요거 가격은 이제 7번이고요. 번호가 7번. 가격은 이거는 45,000원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가격 고가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 하나에 45,000원. 그치만 그만큼의 가치가 있으니까 이렇게 국산 수제 화분이고요. 행복한 꽃골에서 출시가 됐고요. 100% 국산. 그리고 이거는 행복한 꽃골이 사장님 대표님께서 직접 제작하시고 디자인하시고 그렇게 만드신 화분입니다. 다른 데서는 절대 따라할 수 없는 화분이에요.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디자인 화분이 한 10여 년 전부터 굉장히 인기가 끌었던 그런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장님께서 재탄생을 시킨 거예요. 사장님께서 다육생활을 하시다가 화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예전에 처음에는 다육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도 들은 얘기예요. 들은 얘기고 그 사장님께서 직접 이렇게 만들어내신 행복한 꽃그릇 더 클래식 2020입니다. 이건 제일 크고요. 대형이고요. 사이즈 보여드릴게요. 15cm, 지름 15cm, 높이는 10cm 똑같습니다. 6번하고 높이는 10cm. 이쁩니다. 이쁘죠? 이뻐요. 그래서 이렇게 행복한 꽃그릇에서도 국산 수제 화분 더 클래식 2020이라는 이름으로 탄생을 한 7가지 모델을 제가 소개를 해봤고요. 이거 심어가지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심어서 왔습니다. 심어서 왔어요. 이거는 행복한 꽃그릇의 더 클래식 2020 국산 수제 화분입니다. 화분이고 행복한 꽃그릇에서 만들어내신 그런 화분을 오늘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는 이제 받아서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 화분에 다 다육이를 안착을 시켜봤습니다. 어떻게 보이는지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이렇게 심어봤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창 그리고 분갈이 할 아이들을 이렇게 앉혀 나왔습니다. 굉장히 멋있죠, 여러분. 예쁜가요? 저는 나름 만족합니다. 굉장히 그리고 보기와는 다르게 굉장히 실제로 보면 더 예쁘다는 거 제가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빈 그냥 아무것도 없는 화분과 그 다육이를 이렇게 심어놨더니 더 예뻐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보세요. 레드마리아 이렇게 제일 큰 화분입니다. 이거는 7번이었어요. 7번에 35,000원 단품가고요. 그리고 도감마리아, 이거 지금 가지고 있는 도감마리아 색감 너무 예쁩니다. 이런 아이들 심어봤는데요. 요거는 이제 6번이고요. 가격은 35,000원 단품가죠. 그리고 이거는 5번이고요. 5번. 이거는 이제 제가 블랙모스크 뿌리 없는 창 충하에서 데리고 온 아이예요. 이 아이를 이제 창을 심어봤는데요. 이거는 이제 단품가 25,000원입니다. 25,000원. 그리고 이거는 이제 4번입니다. 4번도 이게 똑같은 블랙모스크 창이에요. 뿌리가 없어요. 이제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제가 물 스프레이를 조금 해줬습니다. 촉촉하게. 블랙모스크입니다. 이쁘죠? 요 아이도 이렇게 앉혀놨습니다. 그리고 레드벨벳. 이거는 3번이에요. 이렇게 약간 입구가 넓은 화분입니다. 이렇게 창 심을 수 있도록 딱 좋게 만들어진 화분 같아요. 이렇게 다리 보면 이렇게 구멍도 뚫려 있고요. 색감도 굉장히 손스럽지 않고 고급집니다. 그래서 레드벨벳 요 아이 심어봤습니다. 레드벨벳 사이즈 키워놓으면 굉장히 또 예쁘고 이렇게 지금 분질하고 있나요? 굉장히 신기합니다. 너무 예쁩니다. 이런 아이들은 한 2만원인가 얼마 정도 할 거예요. 레드벨벳 지금 핫한 아이입니다. 그리고 라탐 철화입니다. 와, 이쁘죠? 색감 보세요. 라탐 철화 너무 이쁩니다. 이것도 충화농원에서 데려온 아이인데요. 이건 2번이에요. 2번 심어놨습니다. 2번. 행복한 꽃그릇의 더 클래식 2020이고요. 국산 수제 화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2번. 2번부터 3번. 이렇게 2, 3, 4는 2만원이에요. 답분가 2만원이고요. 1번은 15,000원. 15,000원 나탈리아 여기 심어봤습니다. 창이죠? 이렇게 이쁜 창. 창 심어봤어요. 복토를 안 해줬네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행복한 꽃그릇에서 온 협찬받은 국산 수제 화분 더 클래식 2020이고요. 1번부터 7번까지 각각 세트가 아니라 가격이 다르다는 거. 단품으로 번호 순으로
번호대로 시켜야 됩니다. 번호대로 지금 말씀드렸죠? 1번부터 7번까지. 얘가 1번, 2번, 3번. 얘 파란색이 3번이에요. 이런 아이.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좀 길어요. 이 아이가 이 중에서 이 블랙 모스크 시몬은 이 아이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는 5번입니다. 5번. 이렇게 생긴 화분 5번. 그 다음에 6번. 6번은 35,000원. 7번 45,000원. 이렇게 제일 큽니다. 레드 마리아 심어놨죠? 와, 이쁩니다. 이뻐요. 그래서 이렇게 행복한 꽃그릇에서 보내주신 국산 수제화분 더 클래식 2020을 소개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하우스는 굉장히 덥습니다. 오늘 제가 농장 안 갔어요. 집에 있습니다. 집에서 좀 쉬고 싶어서 오늘은 하루 종일 다육이와 함께 보내고 있네요. 남은 시간도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만 들어갈게요.